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오늘은 잠잠하던 사이버펑크 2077의 개발사 CDPR이 발끈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소식입니다. Let's go. 사이버펑크 2077이 트윗을 하나 올립니다. 보통 우리는 루머에 대응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예외를 두고 싶습니다. 라며 한 레딧의 글을 포스팅합니다. 이 레딧의 글을 따라가면 CDPR 개발자에게 들은 사이버펑크의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게임 FAQs라는 사이트의 글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익명의 CDPR 개발자가 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 내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CDPR의 현재 상태입니다. CDPR의 현재 상태! CDPR은 투자자의 안위를 위해 자신들 CDPR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6월 말에 노맨스카이식으로 컴백할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있어요. 처음 두 패치는 최고 경영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에 나올 겁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스튜디오에서 큰 이탈이 있을 거예요. 개발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소니는 엄청난 양의 환불 요청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특히 소니 재팬이 엄청 화가 났어요. 여기서 나오는 노맨스카이식의 컴백은 일단 게임을 컨텐츠 없이 출시를 하고 업데이트로 컨텐츠를 추가해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2016년에 출시된 노맨스카이는 출시 후에 컨텐츠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고 2020년까지 컨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6년에 출시된 게임이 2020년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2020년에 노맨스카이 할만한가요? 강추해요. 지금 노맨스카이는 초기에 개발자들이 말하던 것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9년이나 개발했는데. 그리고 지난달 CDPR이 대규모 환불의 원인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 두 개의 큰 패치를 출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또한 한 달 뒤로 밀린 3월 중순으로 연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펑크 게임의 상태입니다. 사이버펑크 게임의 상태! 이 게시물은 도시의 거대한 지하 부분을 포함하여 게임의 거대한 폭을 잘라내고 출시했다고 말합니다. 잠김 표시가 되어 있어 열 수 없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문을 열고 약탈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5만 줄 이상의 대화가 폐기되었으며 6월 업데이트를 통해서 잘려나간 많은 부분들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잠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열리지 않은 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이런 문들이 다 열리고 약탈 가능한 문들이었고 빠른 출시를 위해 많은 부분들이 게임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출시 전에 개발자들이 말하던 많은 부분들이 게임 속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적들의 머리나 벽 위를 뛰어다니는 워러닝, 커스텀 할 수 있는 자동차들, 기계 동반자 플랫헤드, 나이시티 전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3인칭 시점, 새로운 수준의 AI를 가진 NPC, 세상을 바꿀 만한 브레인댄스, 정말 많이도 빠졌네요. 이와 동시에 많은 퀘스트들 역시 출시를 위해 잘려나간 후에 DLC로 추가될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은 조니 실버핸드! 이 게시물은 조니 실버핸드 역을 키아노 리브스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엇이 변경되었거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원래 조니는 첫 번째 메탈 기어 솔리드의 데이빗 헤이터의 솔리드 스네이크에서 영감을 받았고 믿거나 말거나 그 역은 실리언 머피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가 이 역을 맡기 전에 실버핸드가 훨씬 더 멋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키아누 리브스보다 조니 실버핸드에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은 또 저와 다르게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꽤나 구체적이었고 다 있었을 법하게 들렸습니다. 물론 루머에 대응하지 않던 CDPR이 예외를 두면서까지 이 게시물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게시물은 CDPR이 패치를 통해 게임을 개편하고 확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CDPR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할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투자자들과 CDPR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CDPR은 아마도 이런 루머들을 통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버펑크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즐겁게 하고 있고 사이버펑크 안에서 노는 것을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있어서 이 게임이 더 나아지고 나아가 개발자들이 말해왔던 많은 부분들도
모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CDPR이 이런 루머에 신경 쓰기보다는 게이머들에게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자신들이 말했던 부분들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서 게임을 고치고 개발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CDPR은 이런 루머들에 질리겠지만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CDPR의 언론 플레이에 질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CDPR이 이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어. 바이.